오! 호수다! 어떠세요, 형님? 행글라이더 타고 날아가고 싶어요. 사냥 한번 관측 한번 해보세요. 있나 없나 저기. 있어 없어. 월악산이 힘든 이유를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상도전! 일상도전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네, 첫 게스트이자 일상도전 결혼식의 사회자. 축하드립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사회를 그렇게 잘 본다고 형 칭찬을 많이 했어요. 신랑이 잘생겼으니까 이게 사회가 슬슬 나오는 거예요. 사회덕이에요. 사회. 영소리 형이랑 오늘 3대 악산 중에 하나인 월악산입니다. 네, 오늘 세 번째 오는데 형이 등산을 안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나 5년 됐는데 원래 속리산 간다고 나한테 꽂아놓고서는 갑자기 오늘 월악산에 가자고 바꾸는데 아, 나는 괜찮은 산인 줄, 그냥 쉬운 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얘기하다가 형 3대 악산이에요. 나 근데... 죽이려고. 아, 물론 속리산도 좋고 월악산도 좋지만 뭔가 경치는 확실히 여기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이 충주의 또 비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작부터가 여기가 너무 그쵸? 멋있어. 지금 벌써부터 여기 좀 보이거든요. 너무 멋있어. 그래서, 저쪽이 호수인가요? 저쪽이 다 충주예요. 충주예요? 네. 이게 올라가면은 산세가 다 이렇게 보여요. 형한테 어떻게 보면 충청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월악산 선택을 했고, 그리고 오늘의 코스는 보도감 코스로 오늘 또 올라갈 거고요. 지금은 웃고 있는데 올라가서도 웃을 수 있을지. 네. 아까 솔직히 자신만만하더라고요. 산 잘 탄다고. 산 잘 타요. 네. 과연 3대 악산에서 얼마나 표정이 지금 유지될지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와이프가 가방 이렇게 매줬는데 이 크로스 가방이 이제 가슴을 눌러가지고 좀 답답하네. 큰일 났다. 여보, 그냥 이제 크로스 가방 말고 다른 걸로 해줘. 자, 벌써 또 밑밥이 들어갔죠? 자.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고! 고! 야, 올라온 지 1분 30초밖에 안 됐는데 예, 큰일 났다. 형, 아까 자신만만했는데? 야, 5년이야. 세월이 크다. 우리 이제 100m 올라온 거 아니야? 야, 큰일 났네. 형, 여기 뒤에 보이는 게 보도감이에요, 보도감. 다 온 건가요? 이제 시작. 아, 이제 시작? 아, 이 목적지가 네. 여기가 아니야? 아니야, 여기는 시작점. 우리가 갈 곳은 영봉. 네, 월악산 영봉 정상까지 갈 겁니다. 가시죠. 네, 가시죠. 가시죠. 출발! 출발! 지옥으로 가는 것 같은데? 계단은 계단인데 이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천국인지 지옥인지. 아, 그래도 아직까지는 표정 좋아, 형. 아, 좋아, 좋아, 좋아. 네, 표정 하나 끝내주지, 내가. 아, 그쵸. 그... 1500m 달리기 하면 뛸 때 입에서 피만 나는 거 아세요? 이 월악산이 또 재밌는 게, 형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사냥을 구경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어디? 아, 이따가 봉우리 가면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를 두 번 왔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두 번 다 실패했어요. 오늘은 형이 왔으니까 예. 오늘 아침에 또 운세를 보더라고 형이. 아. 운세에 뭐로 나왔죠? 신경 쓰지 마라. 지금 신경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신경 쓰지 마. 다 잘 된다. 형의 기운을 받아서 오늘은 사냥을 볼 수 있을지, 자, 그것도 잠시 뒤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 최고야. 월악산 최고. 벌써 정상인가요? 저희가 영봉까지 한 4km 정도 총 되는데 이제 500m 조금 더 왔고요. 형, 여기 등산로는 어떤 것 같아요? 63PT 올라가는 것 같아요. 우리 여보야가 나 먹으라고 오렌지 두 개 싸줬거든요, 가방에? 던져버리고 싶어. 이건 편집, 이건 편집. 근데 여기가 그래도 나름 국립공원이라 관리가 잘 돼 있는 거예요. 예쁘다. 근데 나무들이 너무 예뻐. 뭐가 보여요? 안개 껴서 잘 안 보여. 형한테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 네. 워낙 형이 또 열심히 일을 해요. 몸은 힘들지만 도시를 떠나서 이렇게 등산할 때 느낌이 좀 어떠세요? 솔직히 도시는 네. 장만하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 차 타면 차 막혀서 차에서 하루 종일 있고, 몸은 힘들지만 자유롭다. 여기가 내 세상이다. 저도 사실은 컨디션이 좀 안 좋습니다. 위험에 걸려가지고 지금 속이 되게 안 좋은데 오늘 이 월악산의 전기를 받으면 자연치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진짜 자연치유 아닙니까, 형? 이거 병원비 내고 들어와야 돼요. 보도감 코스는 등산로가 하나예요.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도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그런 헷갈리지 않는 등산로고요. 월악산 보도감을 검색을 하시면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에 차를 대고 오시면 되는데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전 9시 조금 안 됐거든요. 근데 거의 주차장이 꽉 차 있어요. 워낙 또 유명한 산이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산이라서 주말에 오시려면 주차 경쟁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오시면은 네. 주차 안내해주는 안내요원 아저씨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원 아저씨한테 안내를 받고 주차를 했는데 이상하게 지나가면서 명함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택시기사, 택시기사. 택시기사였습니다. 저는 오늘이 세 번째인데 올 때마다 안내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은 뭐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택시기사였습니다. 아, 영업 잘하셔. 부자 되시겠어. 자, 여러분 이제 3km 남았고요. 1km 왔습니다. 형이 진짜 잘하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여기 이렇게
등산 안 하시고 오랜만에 오시거나 초보분들 사실 이렇게까지 못 올라옵니다. 아니시고 여러분들 1km까지는 딱히 뷰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올라가면서 뒤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보도감 코스는 1km까지 올라오는 데는 딱히 뷰를 기대하지 않고 올라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올라가면 난리나는 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 그때까지 살아있기를. 네, 그때까지 살아있기를. 좋죠 형님. 너무 좋아요. 점점 네. 다른 산들보다 네. 높아지고 있는 게 보여요. 와, 장난 아니야. 소나무 너무 예쁜데 옆에 쫙 보면은 와, 너무 멋있어요. 이 뒤에 있는 소나무 너무 멋있어요. 이 소나무 진짜 멋있어요. 이 맛에 산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형 진짜 잘 탄다. 훌륭한 아빠 되려면은 열심히 해야지. 얼마나 예쁠까? 그러니까 벌써부터 예쁘더라고. 초음파가 예뻐. 아 근데 앞니가 살짝 나온 것 같아가지고 치아 교정은 해야 될 것 같아서 500만원은 깨지고 시작합니다. 길 미쳤습니다. 도대체 이런데 계단을 어떻게 만드는 거야? 우와. 우와. 와. 오 호수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직 포인트 아니에요 형님. 아니야? 네. 너무 예쁜데? 와 여러분 이제 슬슬 보입니다. 와 죽이네. 와. 와. 죽입니다. 여기보다 높은 산이 안 보여. 와. 하지만 아직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 조금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너무 많아. 계단 너무 많아. 우. 와. 와. 이 맛 산. 이 맛에 산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저 뭔가 양식을 하고 있는 것도 보이는 것 같고요.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김 수출이 1조 원을 넘었대. 그럼 김인가? 아 그건 아닌 것 같아. 미국에 그랜드 캐니 있다면 한국에 오락산 있다. 야, 야 맨날 일만 하느라고 너무 힘들었는데 요새 네. 약간 번아웃이 올랑 말랑하는 그런 시점인데 아침 또 산에 가자 그러니까 바로 이게 땡기더라고요. 다시 열심히 살려면은 이렇게 한번 리셋을 해줘야 돼요. 등산이 리셋이 제격이에요. 상쾌한 공기로 머리를 한번 비우고. 머리를 민다고요? 비운다고. 아 비운다고. 수면 밀 수는 없잖아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월악산 첫 번째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와. 형. 야. 야 지금까지 본 거 본 것도 아니야. 대박. 저희가 딱 1시간 정도 올라왔습니다. 예. 어떠세요 형님? 지금. 예. 행글라이더 타고 날아가고 싶어요. 네. 이 산세 보이십니까? 와 너무 멋있다. 저 물. 이마산 아니겠습니까? 이마산. 산맥 하나하나에 지금 구름이 싹 끼어 있잖아요. 와. 구름이 기가 막히게 많지도 적지도 않게 딱 걸려 있어. 예. 와. 방송하다 오셨어요? 아 예. 방송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걸 보고 우리 선조들이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 그랬을 겁니다. 예. 하지만 더 멋진 곳이 남아있어요. 끝난 거 아니에요?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안 힘들었어요? 중국 거에서 오렌지 던질 뻔했다. 야 이거 설악산 지리산에도 이런 거 없어. 너무 예뻐요. 계속 예뻐요. 와, 이 주변에서 여기가 제일 높은가 봐. 그렇죠. 와. 아 근데 저 계단을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건 맞잖아요. 아 당연하죠 그거는. 간다. 근데 자 여러분 저희 계단이 있습니다. 어떻게 만든 거야 저 계단을 다? 가시죠. 고! 여기가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와 왔어. 아까 못 올 것 같았는데 왔어요. 근데 사냥 한번 관측 한번 해보세요. 있나 없나 저기. 사냥? 네, 저걸 보면 돼요. 있어 없어? 안 보여. 이거 어떻게 찾아? 괜찮아요. 여기 사냥이 있으니까. 오케이. 네. 사냥. 월악산 껌이네. 자 여러분 드디어 정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제일 끝에 높은 봉오리가 영봉이고요. 마지막 극악 계단 코스가 남아있고 지금 와. 보면은 작게 사람이 있는 게 지금 보입니다. 영봉까지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봉오리들을 네. 다 지나왔고 정상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월악산이 힘든 이유를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정상이면 사실 제일 높은 곳이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정상을 가기 전에 내려온 곳이 지금 엄청 내려왔습니다. 아니 올라갈 건데 왜 내려오자고요? 내려온 그러니까. 만큼 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상이면 제일 높은 곳이라서 계속 올라가는 코스면 그나마 좀 쉬운데 월악산은 진짜 힘든 이유가 정상을 가기 전에 쭉 내려가요. 쭉 내려와. 등산을 왔는데 처음부터 다시 하는 느낌. 하지만 이게 또 힘든 건 내려갈 때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 이래서 악이 들어간 산은 악소리가 나는 거예요. 힘들다. 힘들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지옥의 계단을 남겨두고 있는데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뭐 형도 하나 올리세요.
건강을 기원하면서. 자. 성공했어? 성공했어. 성공했어. 오늘 제가 사실은 등산화를 못 신고 챙겨올 시간이 없었어요. 집에 있는 일반 운동화를 신고 왔는데, 제가 수많은 등산화 트레킹화 리뷰를 했지만 신어야 되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요? 너무 미끄러워요. 바위 같은 거 밟으면 이렇게 일반 운동화로는 부상의 위험이 있고, 몇 번 미끄러질 뻔했는데 손으로 잡아가지고 간신히 살았거든요. 접지가 있는 신발을 신고 오세요. 트레킹화나 등산화 영상은 제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형도 장비덕을 엄청 보고 있잖아요. 형이 무조건 써야 된다고 이런 거 있습니까? 스틱! 나 이거 3만원 주고 샀는데 뽕 뽑았습니다. 뽕 뽑았으면 이제 버려도 되잖아요. 안 돼 안 돼. 이제부터 본전 찾아야죠. 형 거의 다 왔습니다. 끝이 보여요. 다 왔어. 형 영봉이다 영봉. 와, 왔다. 저희가 정상까지 2시간 10분 걸렸습니다. 와, 거의 안 쉬고 왔습니다. 해발 1097m입니다 다른 포인트들과 다르게 정상에 오면 다 보입니다. 가리는 게 하나도 없고 산세 높낮이가 거의 이렇게 균일하게 맞습니다. 그 저기 보면 봉우리 보이시죠? 우리 영솔이 형 사냥을 관찰했던 곳이 저곳이고요. 아, 너무 좋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껌이라고 생각했어요. 등산 올라가면 되겠지. 와, 진짜 여러 번 얘기했죠? 가방에는 오렌지 집어 던지고 싶다고. 지금 와서 탁 트인 전망을 보니까 말이 안 나옵니다. 우선은 리프레시가 너무 되고, 돈 주고도 못 산다 이거는. 다시 한번 오늘 초대해준 재상이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야. 오렌지. 아, 너무 달다. 이거 맛있다. 근데 이거 너무 맛있다. 진짜 단데요. 여보 고마워. 누가 물어본다. 한국에서 제일 힘든 산이 어디냐. 진짜 가감없이 설악산 공룡능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오르락내리락이 엄청 심해요. 조금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가면 능선길이 나와서 좀 쉬고 가는 그런 구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계속 오르락내리락. 롤러코스터 타듯이. 월악산이 비슷합니다. 정상 500m를 남긴 지점까지 그냥 급 하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끝까지 올라오는데, 아, 이게 허벅지 펌핑부터 장난 아니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형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게 5년 만에 등산 온 사람이 월악산을 이렇게 온다고? 몸무게가 53kg여서 그래요. 낮은 산으로 미리 좀 훈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월악산 영봉에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려가시죠 형님. 내려가시죠. 자, 여러분, 내려오는 거는 올라갈 때 한 2시간 걸렸으니까 한 1시간이면 될 줄 알았는데 똑같이 2시간 걸렸습니다. 총 소요 시간은 4시간이고요. 들머리인 보더감에 도착했습니다. 자, 역시 월악산은 악산 맞고, 내려올 때 오르락 내리락 이게 너무 심해서 하산이긴 한데 거의 등산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월악산은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아,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영솔이 형이 5년 만에 산행을 했고, 저는 이 개인적으로 그 총평. 이건 뭐 타워 팰리스를 계단으로 올라가는 느낌? 육산 빌딩 계단으로 올라가는 느낌으로 시작을 해요. 중간엔 괜찮더라고, 또 평소 있고. 근데 저희가 정상이래. 어? 근데 계속 내려가. 하지만 광경은 끝내준다. 충주호의 비경까지. 약간 번아웃 올 뻔했는데. 그러니까. 때려치고 도망가고 싶었는데. 너무 정신도 맑아지고. 지금 종소리 들리세요? 고즈넉하다. 고즈넉하고 마음도 정화되고. 아, 그리고 제가 세 번 정도 넘어질 뻔했는데 안 넘어졌다. 저도 넘어졌고 형도 넘어졌어. 이렇게 엉덩이 네 넘어졌고. 절대로 이렇게 일반 운동화 신고 오시면 안 됩니다. 항상 조심하고 등산화를 신고 웬만하면 오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네. 다음에 어디선 가고 싶으세요? 다음에는 속리산을 한번 가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설악산은 갔어요. 월악산도 갔고요. 그럼 치악산 치악산 갔네. 가야죠.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 영솔이 형과 치악산 아니면 속리산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일상도전 화이팅! 화이팅!